안녕하세요. 히트모식 코리아입니다. 네, 오늘은 이탈리아 현지에서 직접 구매한 AS 로마 팀의 축구용품과 독일에서 직접 구매한 라이프치힌 축구용품에 대해서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AS 로마 팀의 축구용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가방과 머플러, 모자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머플러. 자, 머플러는 자, 이렇게 AS 로마 마크가 있고요. 오. 아, 왜 이렇게 자꾸 방해해? 자, 이렇게 AS 로마 마크가 있고요. 네. 해리포터가 지금 있죠? 저희 집 고양이도 머플러가 지금 탐이 나서 지금 이렇게 맨날 치고 있습니다. 내려가. 자, 한국에서는 이런 머플러를 구매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보통 공식 수입을 통해서 나이키나 아디다스 스포츠 브랜드만 거의 취급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거의 해외 직구로 이용하셔야 되고요. 네, 가방은 이렇게 팀백입니다. 팀백. 주머니는 두 개입니다. 하나 있고요. 옆쪽에 두 개. 들고 다닐 수 있고요. 자, 이거를 착용을 해서 옆으로 이렇게 메고 다닐 수도 있어요. 이 가방은 4만원 정도? 4만원대의 가방입니다. 4만원대의 가방 치고는 나쁘지 않죠? 힐백으로 운동할 때 들고 다니면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모자. 모자는 지금 세일 원래 22유로인데 30% 할인해서 15유로입니다. 대략 약 6만원 정도 하고요. 역시 마크가 있죠. 이 머플러와 모자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모자 15유로, 머플러 20유로, 가방 30유로 이렇게 해서 총 9,279원 나왔네요. 이 정도면 아주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프치히 축구용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프치히도 머플러 샀습니다. 라이프치히의 스폰서가 레드불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레드불 황소, 빨간 황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재질은 수건 재질은 아니고요, 조금은 가벼운 재질입니다. 라이프치히 18-19 시즌 유니폼입니다. 앞에 레드불 마크가 있죠. 스폰서가 있고 팬츠가 있습니다. 여기. 자, 이거는 이 유니폼은 포칼컵 결승 유니폼입니다. 가지고 바이드미넨 그리고 라이프치히 베를린에서 결승전 유니폼입니다. 옆에 보시면 포칼컵 마크가 있고 폭스바겐. 유니폼이 작년 시즌 거라서 이번 새로운 시즌 것도 새로 나왔는데요. 작년 시즌 거라서 원래는 지금 84.95유로인데 할인해서 39.95유로 약 한 5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마킹을 했습니다. 마킹은 보이시나요? 황희찬으로 마킹했습니다. 황희찬. 황희찬 선수가 지금 짤츠부르크에 있는데, 짤츠부르크와 라이프치히는 스폰서 구단이 같습니다. 레드불이죠. 그래서 유니폼도 비슷합니다. 사실. 그래서 총 구매를 한 금액이 한국 돈으로 96,000원, 마킹까지 해서 96,000원에 유니폼과 이 버클 예쁘죠? 제가 이렇게 입어보니까 약간 중국 유니폼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주 멋집니다. 딱 맞고 그리고 핏감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네, 오늘의 언박싱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